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회기획 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트럴. 본선은 군수선거입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루꾸루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요모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경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오뉴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오뉴 마카롱.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잠... 야야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쓰기엔 예민한 용품. 만족하기 힘든 제품인 만큼 생리대 유목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정착할 때 거기는 29데이즈. 휘발성 유기화합물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식물성 섬유 인증 받았습니다. 100% 국내 생산의 생리대입니다. 타사 대비 품질 대비 여전히 너무도 합리적인 가격. 중형, 대형, 롱라이너, 오버나이트, 드림핏, 입문생대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소재로는 유기농 코튼까지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29데이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할인 안 해도 저렴합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강화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65세 남자 행정사가 현 직업입니다. 현 강화 미래 발전운동본부 대표. 이 미래 붙으면은 일단은 의심하고 보면 됩니다. 그럼요. 약혐. 예. 강화군 양도면생 조산초 동광중 강남 영상 미디어고 이게 현재 강남군데요. 강남에 있는 게 아니라 강화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사학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근데 계속 바꿔요. 처음에는 상고였다가 이제 미디어고였다가 계속 바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청송의 한 고등학교는 골프 고등학교로 변했죠. 아 그렇죠. 근데 골퍼를 키우는 게 아니라 캐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강화는 어느 강의 남쪽인 거예요? 예성강? 어 맞습니다. 저 그럴까 아마. 예. 특이하네요.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 학사이고요. 경기대 행정학 석사입니다. 본인 해병대 병장 만기 급양병이었네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 강화도에서 바로 출근했나? 그래서 보름도라고. 급양병이 뭐예요? 저기 조리병. 조리병.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빡세요. 네. 네. 지금 가장 깊이 하는 거여서 민간조리원들 네. 많이 뽑고 있어요. 신병으로 들어간 사람과 이제 말년 병장의 노동 차이가 별로 없어요. 모든 남성이 우러러보는. 네. 그래서 강화도의 보름도라고 거기가 최서북단이고 해병대 부대인데 혹시 거기로 그쪽 해병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안 되겠다 했는지 장남은 이병 만기 영등포구청에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가 정치가 꿈 있잖아요. 안 되겠다. 차남아 너는 해병대를 가라. 그래서 네, 차남은 차남 불쌍해. 이거 좀 이따 기대해주세요. 네, 해병대 네. 병장 만기. 예전에 그 고 김한동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UPD랑 저는 기억하는 아주 옛날 이제 올드보이였는데 김한동 의원 제 기억 속에 엄청 늙은 사람이었는데 계속 대선을 나가고 이한동 아 이한동 제가 이한동 의원인데 네. 계속 대선에 꿈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맞아요. 당시에 이회창이 나가리가 났잖아요. 아들 병역 문제 때문에 근데 네. 이한동은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한동이 절대로 대권 후보가 안 될 거다. 근데 아들을 잡아다가 해병대 넣은 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자유한국당 유천호 후보에 밀려서 낙선. 2022년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또 유천호 후보에 밀려서 또 낙선. 그래서 이번에 또 도전 중이네요. 네, 유천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었어요. 네. 네. 1983년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평택시 부시장, 가평군 부군수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거치고 경기도청 수자원본부장인데 찾아보니까 이게 2급 지방이사관이래요. 그리고 2017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4년 공무원 오랜만에 보네요. 예, 입지 전적한 인물인 거죠. 군수선거에 계속 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강화에 눌러봐갔습니다. 네, 9급에서 2급까지 올라갔으니까 재산은 강화군에 전답이 있고요. 사는 건 목동이에요. 네, 본인 배우자 공동명의로 아파트는 목동. 우리가 이제 이걸 알게 됐잖아요. 공동명의를 많이 보게 된다. 네, 그리고 배우자들 많이 현명해졌다. 넌 망해도 아파트 남기겠다. 예. 강화의 건물 임차권이 있고요. 차남이 의정부에서 건물 임차권을 갖고 있네요. 아마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동차는 아이오닉5인데 아마 보험 문제 때문인지 배우자 지분이 99%. 예, 자기는 1%더라고요. 네. 보험이나 예금이 우체국 쪽에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새마을금고하고 우체국이 많고 당연히 뭐 농협, 지역농협 있고요. 차남이 토스증권 1,000원쯤 내갖고 있으며 장남이 대신 이벤트에서 산다 보네요. 네, 대신증권이 1,000원인데 이게 아마 선거 때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가 왜 우리 뭐 당신의 계좌 찾아드립니다 해서 그렇죠. 그거 요새는 네. 또 다른 선거의 숨기능 숨은 재산 찾기 네. 생체 인식하고 예 한 5번 누르면 금방 다 찾으잖아요. 네, 맞아요. 탈탈 다 긁어보니 나왔을 거고요. 저도 국민은행에 17,000원 있더라고. 1,000원은 대박이네. 저는 예전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아, 다르죠. 다르죠. 달라요. 카카오뱅크에 80만원 있는 거를 2년 만에 찾아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진짜 팽지한 그 정도로 아예 몰랐어요. 근데 이거 1,000원인 건 진짜 네. 그 가입하면 스벅 쿠폰에 쿠폰만 받고 빠진 거지. 본인 배우자 주식을 좀 하는데 합쳐서 3억 5,771만 1,000원 있습니다. 네이처셀이라는 회사에 몰빵했습니다. 네. 거의. 차남은 가상자산 업비트 에이다에 97만 5,000원. 이래서 5은 식구들 총 재산이 15억 2,796만 3,000원이고 아마 처음에 들어갔을 땐 97만 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슬퍼지네요. 예, 목동 아파트가 핵심 재산이고 34년 공무원 한 거 친구는 뭐 소박하죠. 강화 뉴스 같은 지역 언론을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 뉴스 무섭죠. 예, 그리고 바른 언론이라는 그 지역 뉴스도 있어요. 이게 강화 뉴스 이 지역 언론에 유천호 전 군수를 공격하는 기고문을 이 한현희 후보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뉴스에서는 이 한현희 후보의 음주 추태 같은 보도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이지만 강화군의 선거는 찢어서 봐야 돼요. 달라요. 지역, 그러니까 지역 나와바리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서 제일 독특하고 무서워요. 강화는. 옹진군하고 강화군은 그냥 뭐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화가 정말 단연 강력합니다. 네.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2022년 12월에 유천호 군수가
군의의 시정 연설에 불가피한 일정으로 불참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병가였다. 병가가 급박하고 중요한 일정인가 하면서 예, 한현희 후보가 이 의혹을 해소하라고 강화뉴스에 기고를 해버립니다. 이에 유천호 군수가 아닌 비서 출신의 한승희, 한현희 한승희면 같은 종신대 내가 생각해요. 와 분명히 강화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들었지만 어쨌든 이 한승희 강화군 의회 의원이 자기가 비서였고 측근에서 지켜본 발언은 유천호 군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바른 언론이란 지역신문에다가 글을 또 반박 기고를 합니다. 칼럼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네. 정말 딱 농축산이 설명해드린 대로의 논조밖에 없어요. 네. 아주 비인간적이다. 네. 한현희 씨의 기고문은 비정하다 못해 비인간적으로까지 보인다. 남 아픈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에 비호감을 넘어 역시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까지 든다라고. 네가 그래서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칼럼니스트가 지면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죠. 그 얘기를 네. 하면서 심지어 유천호 군수가 별세한 뒤에도 이런 논평이 나와요. 네, 언론사들끼리 서로 미방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뭐 돌아가셨다 이런 식의. 네, 강화도 선거는 그래서 지역 언론 뉴스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군수 선거. 네, 군수 선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거의 갱스터랩이네요. 그래도 공약을 봐야겠죠. 주요 공약은 지역 화폐 300억 원 규모 조성. 민주당입니다. 강화 남단을 말, 그러니까 따가닥따가닥 말 산업을 유치하고 종합 테마파크로 조성을 한다라고 해요. 말파크. 예. 그리고 이제 남부권의 의료 중심지를 하겠다면서 인천 의료원의 분원을 유치하겠다. 월 10만 원의 청년 수당 지급, 청년 주택 500호 건설이 있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부터 민주당 당내 핵심 인사들이 몰려와 화력을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큰 회사라는 게 드러나는 게 지금 그 네 군데에 다 찢어져서 다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화에 생각보다 중진들이 많이 가요.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민주당이 알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인천에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찬대 원내대표부터서 인천 지역에 있는 모든 민주당의 당직자 의원들이 당장 당대표가 인천입니다. 예, 가서 지금 연설을 대신해 주는데 일단 연설문 하나 첨부를 할게요. 백석군, 만석군이면 이런 말도 정말 강화스럽긴 했어요. 강화 쌀이죠. 네. 우리 같으면 뭐 흑수저, 뭐 백수저 이랬을 것 같은데 자, 백석군, 만석군이면 재벌 상의 1%를 대변하는 빨간당 그대로 찍어주시고 평범한 소시민이면 일꾼 하나 잘못 뽑아서 지금 내 삶이 힘들다 하시면 준비된 일꾼 행정의 달인 한현희 군수로 바꿔봐주십시오. 근데 바꿔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쵸. 이렇게 홈쇼핑의 신메뉴로 이번 한번 바꿔보시죠. 막 이런 이런 정도의 연설문을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의 모든 화력들이 곳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막세군요. 네. 공보에 사진 올린 것들 그 끼워 넣은 것들 중에 이제 녹조 근정 훈장 수상하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훈장 수여하는 대통령이 이명박이 일부러. 일부러. 네. 여기 강화입니다. 강화죠. 아, 그 점퍼 색깔도 약간 노란색 비대위 옷 같은 그런 색깔이네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함부로 못 쓰죠. 네. 이게 자기는 처음으로 이렇게 중진들 솔직히 말해서 한현희 후보가 한 번도 못 만나본 그렇죠. 엄청난 거물들이 내려오니까 네. 제가 재밌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했더니 오히려 후보 본인이 자꾸 구경을 해. 우와 이재명이다. 우와 박찬대다. 이러면서 개 탔다. 얼굴이 어버버해요. 예. 그렇죠. 이게 지방선거 재보선 볼 때의 즐거움이죠. 네. 갑자기 내려오거든요. 네. 후보가 아주 즐거워하고. 네. 예. 그리고 갑자기 자기 급이 되게 올라간 것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평상시에 지선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데는 좀 사실 강화 같은 데 크게 신경 못 쓰거든요. 네. 네, 보통의 선거라면 그런 후보였습니다. 강화든 장성이든 곡성이든 뭐 다 파전이 나기 좋습니다. 한 당에서 여러 후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최종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박용철 59세 남자 정당인입니다. 강화초 강화중 입학해 인천 대건중을 졸업했어요. 유학을 간 거죠. 송도고 경기대 경영학과 학사. 이건 논란이 있는데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인 독자 사유로 해병대 입대. 제가 아까 이거 기대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강화는 이제 다 해병대를 가야 되나 봐요. 제주도는 네. 보통 그렇게 제주도도 그렇고 네. 몇 군데 좀 그래요. 그래서 해병대 갔는데 독자 사유로 6개월 만에 소집 폐쇄가 됐거든요. 근데 아들은 해병대 병장 만기입니다. 아, 네, 그렇죠. 아 다들 비정하나 봐요. 네. 비정해요. 그죠.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독자만 돼도 육방위를 했다고요. 아이들이 줄어든 다음부터는 얄짤없지만. 아무튼 해병 부자입니다. 재산은 1억 2천 있습니다. 채무가 한 1억 5천 있던데 예금 보험이고 은행이고 그냥 정직해요. 거의 보면 정치하기엔 거지다 이런 소리. 네, 방송업계 출신이에요. 제대 후에 강화에서 중계 유선 방송 설치 일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자리를 잡아서 티브로드 강화 지사장을 지냈습니다. 수환이 있군요. 네, 티브로드가 지금 SK 브로드밴드로 합병이 됐죠. 아무튼 그러다가 유천호 전 강화 군수와 사업 문제로 연을 맺으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고 삼선 강화 군의원을 지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별세한 전 군수의 측근인 거예요. 그렇죠. 네. 2010년 5회 지선부터 연임을 쭉 했어요. 계속 나선거구에 있었고요. 민정당계 수석이었는데 2014년에만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공천 못 받았었고요. 예. 22년에는 강화군 선거구에서 인천시의원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빠밤. 이때 이제 민주당 주변의 정치인들이 매우 많이 판을 드랍을 했습니다. 네. 떨어질 걸 알고. 그것도 뭐 떨어질 걸 알아서일 수도 있고 당시에 민주당 경쟁 후보는 가족 건강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이번에도 13대 1의 경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아, 확실히 실력은 있구나. 네. 계속 당선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소를 당한 수준인 모르겠는데 기소됐습니다. 네, 재판 중이에요. 시의원 신분으로 유권자 집을 방문을 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초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건 모두 아는 사실이죠. 아니, 베테랑이 왜 이래? 근데 박 후보 측은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를 찾아간 거다.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 중이에요. 그런데 요거 말고도 사실 뭐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었거든요. 총선 직전에 현재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의원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네. 이 배준영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꼬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의혹이 함께 수사가 됐었는데 이거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 불법 선거 운동 의혹은 검찰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박 후보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사안인가 싶기는 하죠. 7월에 이미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이 몰랐을 수 없는데 네, 경선이 9월이었으니까요. 지역구가 떨렁 4개인 전국선거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공천 받았다. 네, 좀 의문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학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데 이건 좀 짜쳐요. 아, 기대됩니다. 네. 군의원 출마 당시 공보를 보면은 경기대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 학위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호까지 하고 학점 인정 통해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대 경영학사라고 썼거든요. 이건 우리 VJ로께서 좀 네. 캠프 측에서 이게 보도가 되니까 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은 대학의 장의 학위를 수여했을 경우에는 학사로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짧게 써도 된다 쉽게 말해. 네. 부설 이런 거 안 써도 된다. 그렇죠. 학장이 줬다면. 그리고 박영철 후보가 이걸 단독 보도했던 언론사 우리투데이를 지금 막고서 다이다이를 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우리투데이도 아 저도 아까 얘기 들으면서 좀 놀랐는데 여기는 심지어 지역지가 아니에요. 전국지인데 지금 거의 박영철 후보를 잡고 맞짱을 까고 있거든요. 여기 약간 노빠꾸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대 뉴스토마토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 저 뉴스토마토 편집국장님인가 하시는 분이 명태균 씨한테 괜히 놀리는 문자 보내는 거 아세요? 쪼셨나 봐요. 이러면서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 속 좁은 언론인 만나면 괴롭습니다. 네, 너무 결연이에요. 그 네. 단독 보도를 보면은 박영출 후보가 이 논란 때문에 사퇴할 거라고 거의 결론을 내놨어요. 인천 강화군 보궐선거는 박영철 후보의 학력 위조로 인해 양자대결로 압축이 될 전망이다. 와,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람을 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언론이 거의 강화의 약간 그 김대중급이네요. 강화도령이야. 아, 네. 지금 너무 강해요. 강화군 선관위는 아직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하기 곤란합니다. 네. 네. 주요 공약은 남단 경제 자유구역 지정, 뭐 서울 지하철 이건 5호선, 다 얘기하네. 네, 뭐 서울이랑 인천 지하철을 강화까지 연장한다, 뭐 이런 뻔한 것들인데요. 여기 농민이 좀 남다 보니까 인천 2호선을 연장하면 굳이 서울 지하철을 연장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한데 네. 강화까지. 아무튼 농업 공약을 잠깐 보면요, 뭐 지역 특산물 보급 브랜드화, 농어민 재해 보험 부담금 지원 확대.
급여 보급종 종자대 지원 확대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종자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쌀값을 보장할 정도로 종자대를 주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뭘 보장하는지 알 수 없게 네. 되죠. 그래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도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언급한 적이. 그렇습니다. 강화 정치의 독특한 지점을 알게 되죠. 도시화의 수준도 되게 높게 역설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을 보호하는 방식은 전남 경북이랑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마 벼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끼발의 종 있었잖아요. 추청을 그 경기 드림쌀로 이렇게 바꾸는 게 있었어요. 국산화 한다고. 네. 그때 이제 그런 보급종 종자 비용을 이제 다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쌀값은 아마 별 신경 안 쓸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언론사가 이 후보에 낙선을 원하고 있고요. 무소속 후보가 두 명이 있는데 사연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무소속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김병현 52세 남자 예스 이벤티아 대표. 무슨 회사인지 알 방법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덕질인이 모른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구글 다음 네이버에서 다 찾아봤고요. 네. 모든 자영업 기록을 하는 모든 사이트, 모든 서비스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없습니다. 미스테리한 회사 예스 이벤티아의 대표예요. 이벤트 회사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강화군 내가면 출생, 내가초, 삼량중, 삼량종합고 졸업. 이 고등학교는 현재 한국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좋네요. 고교 졸업 후에 곧장 군대를 간 것 같아요. 특기는 특수정보이고 부대는 정보사령부사나 3639부대, 즉 비밀부대입니다. 네. 특수부대원으로 하사전역을 한 거예요. 아, 부사관이에요. 대학은 그 후 영천에 있는 성덕대, 현재의 성운대로 가서 사회복지계열 졸업합니다. 이후 주식회사 기상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김포에서도 잠깐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데 예스 이벤티아는 알아내기 힘들었습니다. 정치 입문은 2014년 6회 지선. 아, 10년 차네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강화 군의원에 출마해 2위로 당선됩니다. 아, 민주당. 득표율이 12.85%에 불과했지만 당선은 당선이죠. 그죠. 2등까지 뽑아줄 땐 이런 게 좋습니다. 사람이 오지게 많았나 봅니다. 이 초선 임기는 1년도 안 되어 당선 무효가 떠버립니다. 이는 잠시 후에 전과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헐, 좋습니다. 아무튼 당선 무효가 된 후에 박남춘 인천시장 밑에서 지역협력특별보좌관이라는 것도 잠깐 하고 민주당 인사란 뜻이네요. 경희 사이버대학교에 들어가 스포츠 경영학과도 졸업했습니다. 시간 좀 지났다. 어디?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하네? 도전해보겠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 컷오프. 탈당하여 당을 아직 사랑하지만 이라는 말을 하는 호남형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강화에서요. 아니 사실 보통 그러니까 호남형 무소속이라고 말하려면 공천을 받았을 때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강화군의 역사를 보면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거든요. 네. 굳이 이게 억울해서 출마하실 일인가. 김병현 후보는 이렇게 말해요. 한현희 후보가 경선을 기피했다. 경선을 왜 안 하냐.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김병현 후보의 컷오프 이유는 전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이미 목소리에 미소가 충만해. 갑자기 우와! 저의 오늘 메인 컨텐츠. 아, 기대돼. 네. 왜냐면 이건 지금 저 NFL 기록지를 보는 것 같아요. 자, 빼곡합니다. 2008년 건축법 100만. 2010년 사기 300만. 사기? 같은 해 음주운전 150만. 자, 면허가 취소됐을 테니까요. 2011년 무면허 100만. 자연스럽네요. 이건 도로교통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일종의. 2012년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로 벌금 300만. 어머! 화가 많이 났나 상해. 봐요. 잠깐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을 방해. 아, 그건 모르죠. 상해 대상과 공무집행 방해 대상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아, 진짜 나 돈 되게 많으면 정말 선거법 전문 변호사 불러올 거야. 선거 방송할 때마다. 같은 해 범인 도피 300만. 이게 야, 이것도 어려운 게 이게 뭐예요? 범인 도피. 범인인 자기가 범인인데 도피했다는 건지 아니면 거죠. 범인을 피해서 도피했다는 건지. 아니, 범인을 아니, 도피하겠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라서 벌금을 내진 않을 거야. 그렇겠죠. 네. 범인 도피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 숨겨줬다고. 아, 도와줬다고. 자 지금 네. 전과 6번까지 4년 걸렸습니다. 2013년 폭행 100만과 재물손괴 300만. 그건 각자 다른 날 저지른 짓입니다. 네. 같은 해에 범인 도피 교사로 징역 6월 집유. 아니 뭐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인 도피를 한번 해봐서 누군가 가르쳐주는. 아니 잠깐만 범인 도피 선생님. 아까 그 정보 유닛이고 네. 군대를 뭐 비밀 부대를 했고
지금 예스 이벤티아는 이거 저 또 뭔지도 모르고 혹시 강화 쪽이니까 무슨 미륵국 막 이런 거 아니야? 자, 이 범인도 피규사의 2심 판결과 대법원 상고 기각이 2014년 11월에 떴어요. 근데 선거법이 아니지만 금고형이니까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아. 근데 강화군 의회의 행정 처리 행정 뭐 파악이 미흡했고 김병현 의원 자신도 뭘 몰라서 의정 활동을 2개월 더 하다가 출근했어. 2015년 1월 하순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럼 두 달치 의정 활동비는 아니, 그러면, 반납해야 되나? 네, 반납했어요. 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인이 군의원이 아닌데 넣은 조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잠시 끊고 이 범인 도피 교사 전과를 자세히 잠시 볼까요? 잠시 끊고라는 건 전과가 한참 남았다는 뜻입니다. 범인 도피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피 교사고 이 사람 교관 출신이니까 되게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선거 1년 전이던 2013년 1월 9일 김병현 후보의 동네 선배가 유흥업소에서 폭행 사건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김병현 후보입니다. 아, 맞았어요? 선배에게 맞았어요. 어떤 기사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그럼 범인에 대한 도피가 맞는 거란 거였는데 아니야. 가해자는 건설사를 운영하는 지역 조폭이라고 하네요. 그런 설이 있어요. 아무튼 선배한테 맞았는데 김병현 후보는 그 선배의 회사 직원에게 당신이 폭행한 거라고 진술하라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아, 보스를 숨겨줬군요. 그래서 지역 건달과의 커넥션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아, 그럼 본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도피를 시켜준 거예요? 아니, 본인을 때린 사람을. 그러니까 네. 본인을 그죠, 때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럼 내가 생각한 범인 도피가 맞는 거야? 드문 상황이지만. 그럼 건축법 사기 상해 범인 도피 등의 다른 전과들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삶의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전과 역사를 재기하죠. 죄송합니다. 많이 남았어요. 군의원직 상실까지 했으면 정신 좀 차릴 것이지. 2016년 음주운전 300만. 아, 그... 면허를 그새 회복을 했죠. 그죠. 크레이지 택시처럼 한번 몰았습니다. 면허 회복 기념. 근데 이 300만으로 인해 또 잃었습니다. 같은 해 무면허 3건이 연속으로 걸려서 200, 300, 세 번째는 징역 6월에 12년. 와. 아무래도 강화도에서 운전하지 않고 돌아다니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운전을 못하게 되면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까? 한 달 뒤에 상해로 또 징역 6월에 12년. 이렇게 2016년에만 전과 5개. 네. 아, 진짜 김병원 후보랑 조전혁 후보랑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를 붙여. 아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인천지법에서 어디 골프 회원권 같은 걸도 줘야 돼요. 지금 법원을 살찌워준 게 얼만데 이분이. 아,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해. 늘 먹던 걸로. 늘 먹던 걸로. 벌금 300이요. 할인돼서 200입니다. 자, 다음에 2017년에 재물손괴 100만으로 15범 달성했습니다. 네. 이러니 민주당이 공천을 줄 리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현희 후보는 죄가 없습니다. 피한 적이 없어요. 아, 15범이면 지금 역대급 아 최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죠. 아, 지금. 그렇진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17범이 하나 있었던 거 같기도. 18범이었나? 예. 네. 그 15범을 다만 이제 이분의 놀라운 기록은 어메이징한 것은 단 9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거법이나 선거법이나 민주화 운동 뭐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순수 폭력이라고 그러죠. 정치가 없어요. 퓨어 갱스터. 네. 강화의 오리지널 갱스터입니다. 네. 오주세요. 근데 공보의 소명에는 저 중요한 전과들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다른 전과 5건의 소명만 있습니다. 아, 진짜? 되지도 않는 소리들이 좀 있어요. 아, 하긴 이게 범죄 소명으로 공보를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공약도 쓰시고 하셔야지. 아니, 근데 소명이 되게 길어. A4 한 장 꽉 채워서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할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래서 뭐 한 거다 이러면서. 근데 그 강조된 볼드가 되어 있는 게 딱 세 개인데 김병현 전과가 많은 후보자라니 김병현 믿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전 그리고 전과가 많은 후보자라니만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야, 뭘 아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서 온 군민이 다 보는 자폭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억울하게 자기가 다른 사건에 휘말려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 볼드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소명들이에요. 자녀는 1남 2녀로 아들은 육군 포병으로 작년 6월에 입대해 현재 상병. 4억 재산을 보면 배우자가 없어요. 차가 있네요. 좋죠. 원래 배우자 없고 차 있으면 짱이죠. 인생은.
전과들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배우자 입장에서도 좋죠. 범인 도피를 했거든요. 네. 2016년 식티구안. 네. 작년에 248만 9천 원 세금 체납이 있었어요. 많이도 체납했네요. 지난달에 부랴부랴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금 체납자는 가급적 출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공약을 볼 필요가 있을까? 봅시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농지법, 공원 녹지법 등 강화군 발전에 저해되는 법을 바꾸겠답니다. 아, 그래요? 군수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고 군수 선거입니다. 스포츠 대회와 포럼을 유치하겠다는데 군의원 당선 당시 내세운 이력을 보면 뭐 특수임무 유공자회, 강화군 지회장, 강화군 축구협회 회장, 강화군 생활체육회 이사직 같은 것들이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의원직 상실할 때의 전과도 그렇고 몸 쓰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피지컬. 거의 축구협회장 있으면 강화 소림축구협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피지컬 가이. 몸 쓰는 형님들과 같이, 형님 동생들과 같이 많이 논다. 생활체육을 진행시키기에 딱 좋다. 농수, 축, 임업제품의 판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데 이런 세일즈 공약은 군의원 시절에도 공약이었고요. 스스로의 캐릭터 키워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긴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 재밌는 이야기였어. 한번 그 데이터 센트럴에 제가 듣는데 왜 이렇게 범죄 나오면 너무 즐거워한다고. 아, 우리도 피로를 풀 필요가 있잖아. 작업을 길게 하는데. 그 이런 문제가 있죠. 그 이런 걸 이제 진보적인 퓨어한 지식인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나. 일단 이번엔 공천을 안 주고요. 앞으로도 아마 민주당은 이 사람한테 공천을 안 줄 거고요. 다만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 후보가 몇 명인데 관심이 없는 지역, 인력이 모자란 지역, 중앙당이 신경 쓰기에는 너무 사지 이런 곳에는 인선이 막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군의원 공천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인선이 막 됐다라는 건 당이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가, 당이 어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올 만큼 강한 당인가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을 당이 뽑았다라는 말을 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곡성가수도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무소속입니다. 김병현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화의 오리지널 갱스터. 하지만 다음 무소속 후보는 다음번에 당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소속 안상수 78세 남자 도널드 트럼프와 동갑 더 맨. 행방불명으로 군대를 째고 룸살롱에서 자연산 발언을 하고 백령도 포격 현장에서 보온병을 들고 이것이 포탄입니다 포탄을 외쳤던 안상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밀도 있어 문장이. 네이처 상수 밤 상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창원 상수고요. 반전이네요. 이 사람은 인천 상수. 그의 캐릭터는 오직 빛. 뎁트. 비읍 이 지읒입니다. 비읍 이 지읒. 스펠링이. 라이트가 아니에요. 한글 날에 지금. 이게 동명이인이 이미지를 서로 깎아먹는 마이너스 시너지의 예입니다. 심지어 동갑이에요. 그죠. 창원 안상수한테 가가지고 빚을 그렇게 많이 줬다며 뭐라고 한다. 아니라고 난 포탄 발언만 했다고. 아니 저는 아까 전에 아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젊어졌지? 뭔가 인상이 바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선거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구분하시죠. 포탄 상수와 뎁트 상수. 네. 근데 웃기죠. 이 사람은 다선 의원인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 군수에서. 네. 충남 태안 당시 서산이었어요. 거기서 출생하고요. 서산 이원초 다니다가 인천 서림초로 전학 갔습니다. 이모집으로 혼자 유학 갔대요. 인천중 경기고 서울대 사범대 체육교육학과 졸업. 아, KS세요? 이과를 선택한 이유는 고3 때 박정희의 삼성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주모자로 찍혀서 높은 점수 학과 원서를 선생들이 안 써줬다. 체육교육학과는 뭐가 됩니까? 사책. 네. 트로이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경석. 경제학 석사. 병역은 대학원 진학으로 미루다가 연령 초과와 생계 곤란으로 면제되었습니다. 창원 상수 친구와 비슷하죠. 맞아요. 동양그룹에서 부사장 대표직까지 올라갔다가 김영삼의 인재 영입으로 그 기업인 출신입니다. 영입으로 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YS 영입 인사입니다. 그런데 첫 두 선거 15대 총선과 2회 지선 인천시장 선거에서 내리 낙선해요. 잘 풀리지 않았다가. 하지만 9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초선합니다. 강화에서요. 네. 이때 송영길을 이겼어요.
하지만 16대 총선에선 송영길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송영길을 민주당의 대권 주자까지 키워준 그 사람입니다. 이후 송영길을 다시는 이기지 못합니다. 네. 초반부터 1승 3패를 기록하니 아 힘들구나 다시 지선 갈까? 3회 지선에서 인천시장 당선. 4년 후 재선. 네. 하지만 3선 시기에 송영길을 또 만나 낙선. 그렇습니다. 전적이네요. 네. 인천시장 2기 때 만든 크나큰 채무로 인해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 5년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2015년 상반기 재보선에서 전국 최소 득표율로 국회의원 당선. 늦게나마 운이 따릅니다. 1년 뒤 20대 공천에 20대 총선에서 공천 컷오프를 당해요. 탈당 무소속 당선. 그래서 3선. 그러나 4년 뒤 21대 총선은 자기 지역구인 강화를 벗어나서 동미추홀 을로 갔거든요. 네. 낙선. 야, 이 윤상현 저런 바보가 당선되면 나도 당선되겠네. 아니었습니다. 윤상현이 혼자 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탈당 무소속을 시전한 윤상현에게 밀려서 3위를 한 거예요. 아이고. 이때 원하는 후일의 갑으로 시도합니다. 빚을 졌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시장 재선에 국회의원 3선이라 5승 5패 오래 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 3선 중 두 번이 재보궐이고 합쳐봤자 한 번임기밖에 그러니까 안 차는데요. 국회에는 며칠 못 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는 전광훈과 놀다가 코로나는 통마늘 7개 넣고 달인물을 하루 3번 마시면 된다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마늘상수라 불러도 시원치 않지만 그때는 워낙에 미친 사람이 횡행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뜨지 않았고 그리고 마늘보다 빚이 더 강렬하죠. 그 직업적으로 이게 저 네이처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는 연예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민선직은 민선직에 계속 나가야 하는 어떤 중독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이름값이 떨어진 노년을 못 참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일 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키워줬던 등 뒤에서 떠밀어줬던 후견인들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이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이제 못하는 체급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지자체장으로 밉니다. 그게 우상호 의원에게 더 이상 이길 수 없게 되자 서대문 구청장으로 나간 이성원 회원 구청장 그리고 포탄상수 창원시장 이런 사람들이 체급을 낮춰서 다 기초지자체장으로 가죠. 계속 민선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후보도. 자, 인천 안상수는 빚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성이 뎁트거든요. 인천시장 2기 때 벌였던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엎어졌습니다. 2010년 말 부채가 9조 4천억이었어요. 축제 하나에 1300억을 때려넣는가 하면 810억들인 월미 은하레일은 철거 고려까지 갔다가 2019년에서야 개봉을 했고요. 그 중간에 개통을 월미도 했고요. 가면은 언제나 주차장에 차 대놓으면 월미 은하레일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저 높은 레일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주변을 다니다가 저거 저러면 언젠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지금 녹슬고 있을 텐데. 여기에 아시안게임 유치와 루원시티의 지지부진함까지 겹쳤습니다. 아, 부지런하네요. 네. 후임 송영길 시장이 인수인계 받으러 가서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고 하니까 저는 어쩌라고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알고 한 건 아니지라는 말이죠. 이 전국 1위의 심각한 적자는 송영길 시장도 제대로 처리를 못했고요. 결국 그 다음인 유정복 시장 때까지 와서야 시의 재산을 팔고 어쩌고 해서 간신히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정권에 들어간 건 그 다음 박남춘 시장 때예요. 빚이 중요한 키워드여서 그런지 선관위에 낸 2억 9천 재산 목록에 본인의 채권 채무 콘도 회원권 셋만 적었습니다. 우와. 이래도 돼요? 집도 차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콘도에서 계속 알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문제는 회원권이 맞아. 있다는 게 좀 일관성이 없지만. 집도 차도 없어요. 이미지도 빚이고 역대 성적도 살짝 속이 비어있는데 대권 도전은 욕심이 나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토르의 묘니르 망치를 들고 나와서 대장동 일당에게 호통을 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관을 끌고 나와 장고 흉내를 내며 다 묻어버리겠다고 하더니 코스프레 유닛이었군요. 이재명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는 4강에서 컷오프. 야,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4강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컷오프. 아. 현재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오죠. 공직선거법 징역형을 상고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때 홍보 대행업체에게 경쟁자이자 혼자 원한 관계인 윤상현 의원에게 혼자 원한 관계 그러니까 왜냐면은 윤상현 의원의 그 지역 라이벌은 거기 그 남영희 변호사잖아요. 그죠. 뭐 본인 3위한 건 그 알아서 하시고 근데 아무튼 혼자 원한 관계인 윤상현 의원에게 불리한 사실을 퍼뜨리라고 시키고 1억 1300만 원을 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야,
재산이 2억 9천인 분이 이거 하라고 착수금을 1억 3천만 원이나 줬다는 건 집이랑 차가 거기 묻어 있었다는 소리예요. 내 집과 차를 가져가렴. 현 배우자도 징역 1년 6월 받았는데 집유가 안 나와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헐. 배우자는 아예 그냥 이 재판이 지금 상고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 1심 재판결문에서 알았습니다. 안상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가 있네요. 아, 네. 그건 보통 선관위에서 표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전과가 있어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아니니까요. 이번에 체급까지 낮춰서 인천시장을 했던 사람이 강화군수로 왔다고요.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고령에 재판까지 하고 있잖아요. 컷오프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생애 두 번째 탈당 무소속을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출정식에서 황산도, 청라지구, 여의도를 잇는 여객선 얘기를 하네요. 아, 여전히 통이 크네요. 아라뱃길 어게인. 심심하면 아라뱃길이라니까요. 강화가 수도권인데도 인구 소멸 위기인 이유는 정주 여건 때문이다. 그래서 강원도 남단의 경제 자유 구역을 만들고 이거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얘기인데. 네, 국민의힘 후보도 했었죠. 테마파크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 얘기도 다른 후보들 다 하는 얘기. 여전히 빚을 왜 지게 됐는지 모르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의원한테는 빚을 못 갚았죠. 아, 그것도 웃긴 게 그 대선 경선은 사실상 윤석열을 옹립하기 위한 거대한 통과 의례였잖아요. 그거 모르고 혼자 진심으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은 마타도 하려고 돈 쓴 거지. 마음 아파.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뎁트 상수의 맥락은 이러합니다. 광고하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잠... 야야야! 끊어!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아,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만.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오뉴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오뉴 마카롱. 초콜릿을 가만히 놔둬도 줄줄 녹아버리는 계절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가을이에요. 아싸. 진정한 디저트 시즌. 가을. 우리에겐 디저트장인 꾸르꾸르가 있습니다. 네. 100% 통화문들을 갈아 만든 이탈리안 머랭 방식의 꼬끄. 좋은 재료로 만드는 품격 있는 필링의 마카롱. 밀가루와 버터의 황금 비율에 천연 바닐라 빈을 넣은 스콘. 초콜릿, 마시멜로, 로투스로 만들어낸 쿠키. 포르투갈 방식의 정통 에그 타르트. 좋은 재료로 깊은 맛을 내는 꾸르꾸르를 도전해보십시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수 곡성 봅시다. 새정당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후보부터 확인하시죠. 새정당과 무소속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네. 있어요. 곡성군 후보 민주당부터 보죠.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66세 남자 곡성군 오곡면생 오곡면생이지만 쌀 도정 전문입니다. 그 오곡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쌀만 쌀 전문이 아니라 오곡도 도정할지 몰라요. 네. 곡성 도정 공장 대표입니다. 도정인. 예. 광주 숭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 본인 육군 중위 만기 출마 경력이 좀 많아요. 맞네요. 예, 1998년부터 군위의 보궐선거로 나와서 낙선을 하고 제가 어제 졸면서 2006년에 2065년에 2065년에 그건 좀 많은 게 아닌데요. 2006년에 전남도 의회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으로 나와서 당선돼요. 2010년에는 군 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당선하니까 보궐을 항상 기다려. 우와 나가야지 이런 사람이요. 2014년 전남도 의회 의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선. 2018년 곡성군수 민주평화당으로 낙선. 아 민주평화당 가서 이제 네, 민평당 가서 낙선했습니다. 궤도에 올라왔는데 그죠. 보수 루틴을 탔죠. 2022년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낙선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에서는 당과의 연이 끊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네 끊어졌습니다. 돌아왔어요 다시 결국은. 다시 복당 됐죠. 네. 조상래 후보의 이 배우자와 사촌형이 지난 2022년 군수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때 조상래 후보 배우자와 친척들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례식이 어떨 것 같아요? 곡성군 같은 이런 작은 지역에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운동이야? 건관이죠? 동네 사람 다 오니까요. 그래도 돈을 내서는 안 되는 건데 조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습니다. 사촌형은 벌금 80만 원을 받고 그리고 공범으로 이제 공범이 하나 또 있었대요. 그래서 그건 400만 원을 받아서 뭐 이 문제가 좀 터진 거죠. 이때 조상래 후보는 선거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고는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이건 부의금 명목이 아니었다. 이거는 선거 때문이다 라고 적시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후보는 계속 그냥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억울하다고만 해야겠지만 억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없잖아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이게 농촌 선거라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 또 하나 걸린 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아니 아무리 선거 기간인데 꼭 와야 되는 사람인데 부의금을 안 냈다 그런 불쌍함 되는 게 또 농촌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걸 외면 못해서 좀 배우자나 이렇게 친척들이 애둘러서 하면 되지라고 했다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옹호하는 건 아니고 자 또 하나 걸린 것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할 말이 없죠. 예, 이 명단에 올랐던 전력이 있어서 이건 정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시 사람들이면 도시 사람들은 어수룩하니까 도시 사람들한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원래 도정하는 사람도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는. 뭐 그 해명도 그거예요. 농협 조합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했었다.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좀 대고 있고 농사 짓든가 그럼. 이게 지금 상대방 후보의 이제 공격 포인트 두 개입니다. 재산을 보면 곡선 죽곡면에 임야와 전다 그리고 배우자는 여수에 전답과 공장 용지를 갖고 있고요. 여수에서 뭐 땅 관련해서 네. 뭘 하시나 봐요. 네. 도정공장 대표인이 공장 재산으로 14억 7,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아, 공장을 그 가치를 매겼을 때. 네. 차량은 제네시스 G90. 예금과 보험, 농협 대출 등이 있는데 딸이 3명인가 봐요. 딸들은 독립생계 유지로 이제 고지를 거부했고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31억 7,683만 원. 곡성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삼녀가 모두 고지를 거부했고 회사원이라고 했고요. 네. 이 정도의 동네 부자면 뭘 물려주긴 했을 건데. 그렇죠. 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데 이 재산 신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되고 있어요. 2년 전보다 10억이 줄었대요. 2년 많네요. 전에 출발할 때 41억이었대요. 그래서 10억이 왜 갑자기 줄었느냐? 허위 신고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에 대한 건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가지고 뭐 형제들하고도 좀 나누고 도정공장 창고 300평도 새로 지어서다라고 답을 하고 있긴 한데 조금 궁색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호남의 선거이고 지금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의 맹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네. 호남 선거가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혼탁해요 본선이. 네, 아주 혼탁합니다. 아니, 뭐 국민... 보통 예선이 혼탁했는데 네, 예선에 칼이 나오는데 네. 아니, 다만 국민의힘 후보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네. 네. 전 군민 기본소득을 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여 인 농촌 인구의 감소를 막고 축산퇴비 무상화와 공공형 계절 근로자 뭐 이런 확대 추진을 하겠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양수 발전 걸림 나오는데 뭐 나머지는 다 그 지역 뭐 공약이고 민주당 공약인데 이 양수 발전 건립이 전 군수의 사업을 이어받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근데 이 양수 발전소의 경우 곡성은 2036년 건설을 목표로 동서 발전에서 맡아서 하려는 중인데 이게 무려 1조 4천억짜리 대형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유치 신청을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양수발전소가 과연 어디에 쓰임이 있는 것인가? 이건 지금 굉장히 생태 쪽에서는 첨예한 논란인 거죠. 뭐 홍천에도 지금 양수발전소가 들어온다, 양구에도 들어온다. 근데 그 전기가 어디에 쓰이냐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공장 쏴준다고. 그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곡성에서 이걸 떠서 뭐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수발전소가 뭔가 했더니 이게 상부와 하부 두 개의 댐을 만드는 거잖아요. 높이의 차를 이용하죠. 건설 기간이 최소 7, 8년이래요. 아주 짧아봤자. 그러니까 당신이 군수하고 있는 동안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환경운동 진영의 공격이고 심지어 운영 기간은 6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토건 사업을 시작하는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사업을 할 주체를 고르고 계약을 할 과정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죠. 네. 제가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수도권과 좀 다른 시간을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일례로 건조의 고향인 거창의 모 지역에서는 장례식장, 화장장을 유치하잖아요. 주민들이. 아, 맞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면 이 양수발전소 보통은 다 막 반대한다, 댐 반대한다 하는데 이거라도 유치를 해서 해보겠다라는 게 어쩌면 지역의 지금 형편이겠죠. 지금 당장 농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토건 사업인가도 사실 물어야 되는데 뭐 근본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야기는 제가 종종 이야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할게요. 이제 그만. 네. 지겼습니다. 네.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인 게 스마트팜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네. 올여름에 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댐 맛을 한번 본 지자체장은 댐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슬픈 건 그거죠. 이게 뭔지 후과를 모르는 곳의 지자체장은 또 하자고 할 수도 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관심을 가집니다. 국민의힘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최봉이 저의 마지막 후보이자 나름 하이라이트입니다. 좋아요. 63세 남자, 사단법인 탄소중립실현본부 부회장입니다. 우와! 와우! 녹색맨! 네. 회장이 아니야! 회장님 누구? 그린맨! 오공면 오지리 출세. 녹색 오지구요. 오지리가 전국에 되게 많아요. 네. 그런가 봐요. 오곡초 곡성중 신흥고 연세대 경제학과 졸. 본인 공군 중위 원에 의한 전역 학사장교였습니다. 장교예요.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전과 없음. 재산이 약 2억 원인데요.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근데 증권만 2억 1천이 있습니다. 원래 객장에 누워 주무신 할아버지는 네, 있어요. 네. 옛날에도 보면은 계속 숫자만 쳐다보시면서. 근데 그 2억 1천 중에서도 1억 5천이 비상장 주식인데 K이뮨 바이오텍이라는 회사 15만 주예요. 비상장 15만 주? 네. 근데 찾아보니까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더라고요. 사장, 회장님, 네. 회장님의. 이 회사가 전주에 있어요. 근데 업종을 정확히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두 가지 사이트를 봤는데 Yeah. 머니핀이라는 사이트에는 제조업, 산소용해장치, 산소용해장치, 신소재 개발 이렇게 나와있고 사람인에는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이라고 나와있어요. 이런 문어발식 확장을 봤나. 좀 더 서치를 하다가 묘목을 생산해서 산소를 용해하는 너무 스마트팜한데? 산소를 용해해가지고 종자 기른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서치를 하다가 제가 클릭했더니 삭제됐다고 뜨는 어떤 기사 미리보기 한 줄을 발견했거든요. 뭔지 아시죠? 네. 물에 고농축 산소를 함유시켜 체내에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개발했대요. 물에 원래 산소가 그리고 본인 페이스북에 어떤 물 한 잔 탄산수 같아 보이는 뭐 하나 올려놓고 이 정도 물은 마셔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글이 또 있었어요. 물론 강아지 고양이들한테는 산소가 많이 포함된 물을 주면 좋다고 하지만 그거는 네 물을 떨어뜨리면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간을 나무로 만드는 건가? I am Groot? 아 그건 네. Literally Tree of Life. 네, Groot잖아. 아 그렇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건가? 네. 아니야 그건 저 라스트 오브 어스잖아. 머리에서 그것보다는 그루트가 낫다. 버섯이 나고 아무튼 SF가 난무하고 있어요. 예. 되게 두려워졌는데
상상 주식을 보니까 그 중에 히림 50주가 있더라고요. 네, 요새 많이 나오는 그 김건희 테마주. 어, 이 사람은 그럼 BP 패밀리의 친척쯤 되는. 그럴 수도. 아, 근데 뭐 50주라니까 50주. 네, 너무 적긴 해요. 아무튼 뭐 정치 테마주를 뭐 열심히 보셨나 보다 싶고요. 경제인 유닛입니다. 다른 미국 최대 생명보험 회사인 매트라이프 지점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국 재무설계라는 곳에 사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보험업도 같이 캐시카우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국힘에서도 뭐 재무,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밀고는 있어요. 근데 본인 재산 상황을 보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게다가 지금 인간을 나무로 만드시게 생겼는데. 네. 이미 산소가 있는 물에 산소를 또 담는다 그러고. 그래서 뭐 추측컨대 은퇴 혹은 뭐 퇴사를 하고 자기 회사 뭐 K이뮨 어쩌고를 차려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 본부는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당연히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는데요. 아, 네. 뭐 익숙한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채용 플랫폼에 이제 본부장과 사무국장 모집 공고를 올렸더라고요. 아니, 본부장을 모집을 합니까? 근데 뭐 직무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승진을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 본부장인데 월급이 230이었어요. What? 그리고 우리 민족 교류 협회 전남 지역 회장을 역임을 했는데 이 협회는 실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외동포 교류 단체예요. 황우여 전 의원이 총재로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뭐 재외동포 쪽에 친척이 있나 뭐 싶기는 합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이 거의 없어서 하나 끄집어내봤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공보인데요. 공보 굳이 붙여놨습니다. 네. 강력합니다. 첫 장에 천지개벽 책임있는 여당의 힘으로 예산폭탄을 근데 책임있는은 끼워서 써놨어요. 근데 포토샵 작업에 실수가 있었는지 오른쪽 어깨에 파란 점이 하나 찍혀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뭐야?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보다가 계속 보니까 점퍼에 기호 2번 적혀있거든요. 네. 이게 아무리 봐도 합성한 아,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맞네 맞네. 어머! 그리고 뭐야 이거. 그리고 그 옆에 지퍼가 점퍼니까 지퍼가 있잖아요. 그 지퍼에 이 기호 2번 쓰다가 페인트 통을 잘못 눌렀는지 그냥 점퍼 전체가 통으로 회색 직선이 되어버렸거든요. 아 이게 와 이것도 아유 오랜만에 또 네. 공부 하나 인스타에 공유해드려야 되겠네. 아유 그렇습니다. 아니 기호 점퍼에 있는 기호랑 지퍼를 포샵을 하는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샵의 천지개벽. 공보 만들 당시에 당에서 점퍼 안 줬단 얘기잖아요. 아 근데 더 신기한 건 다음입니다. 공보 이면에 보면요. 곡성 발전의 진심이었던 이정현 정신을 받들어 미치도록 일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여성 노인분이랑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맥락상 이분이 이정현 씨인 거잖아요. 아. 내가 지역 유명인인가 생각했는데 3면을 보니까 그 노인분이 최봉희 어머니라고 적힌 점퍼를 입고 어머니마저 네, 어린 동물을 선거 운동에 네, 아들과 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게 승부에 관심이 없는 로맨틱한 파이터인 게 지금 곡성에서 2번 다 써있는 빨간 점퍼도 위험하지만 공보에 한동훈 나와있는 거 거의 뭐 아, 그럼요. 사약에 가까운 처방인데 네. 아, 그냥 과감하게 쓰십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어머니와의 사진에서 얼굴 보정은 본인만 한 것 같습니다. 좀 뽀샤시하죠. 어머 진짜 그렇네요. 감기 닮았네요. 네, 네. 너무 티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를 이렇게 할머니로 두고 본인 얼굴을 너무 많이 피신 것 같아. 손자처럼 만들었는데. 아니, 어머니가 근데 곡성에 땅이 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잘해야지. 아직 나쁜 대접은 못한다. 그럼요. 뭐 공약은 출산 때마다 1억 지급. 뭐 호남 정당지지 불균형 개선 어떡해요? 어떡해요? 본인의 당선으로. 네. 뭐 국립의대 유치 그리고 양수발전소는 여기도 당연히 찬성입니다. 근데 본인이 탄소 중립 어쩌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뭐 양수발전소 친환경적이고 너무 좋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일단 발전소 좋아하셔야 네. 되고.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지선의 돌림 노래. 인구 5만 관광객 500만. 아이고 정겨워요. 네. 근데 그래도 그 지난 지선이나 총선 때의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훨씬 제정신으로 보인다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기대를 상향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선이 기대되네요. 진짜. 조혁신당 후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조국혁신당 박웅두 56세 남성이고요. 직업은 농업.
전라남도 진도군 고금면 출생. 진도 출생입니다. 네. 진도 향동국민학교, 진도 고성중학교. 그러다가 광주로 간 것 같아요. 광주 진흥고등학교, 전남대학교 농학과 졸업. 진흥고 전남대. 네. 병역사항은 면제인데요. 원래 89년에 신체검사를 받고 2급 현역병 대상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90년에 경운기를 운행하다가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일부 잘리는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경운기는 참 살인무기 같아요. 볼 때마다 위험하죠.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병역 면제를 받았고요.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전과는 한 건이 있는데요. 2007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150만원형을 처분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름은 알아서이기도 합니다만 여기까지만 들어도 어떤 유닛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남대 논과를 나와서 07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면 네. FTA 관련해서 집회하셨던 거고 맞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 꾸준히 활동하던 농민운동 간 거예요. 네. 굉장히 꾸준한 그렇게 나름 농민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형이 뭐 전농 유닛이기도 하죠. 근데 네. 전과가 한 건밖에 없다니. 네. 너무 적네요. 네. 주로 사무실에 계셨나 보죠. 네. 재산신고액은 약 1억 5천만 원이고요. 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족쭉 곡성에 거주하면서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30년 넘게 농민운동에 힘써 왔습니다. 네, 이 사람은 사는 게 곡성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저 민주당의 임미애 의원의 사는 곳이 경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듯이. 그래서 후보 측에서 내세우는 그동안 활동의 성과로는 우선 2020년 섬진강 수해 당시에 수해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지원금 261억 원을 받도록 이끌었다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농어민수당 주민발의 및 재정 그리고 곡성에서 교육활동을 했던 것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웃긴 걸 빼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나름 그래도 진보 정당에서 꽤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행적이 있는데요. 우선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해서 이제 강기갑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강기갑 당대표 비서실장. 네. 그리고 선거 출마 경험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 출마인데요. 근데 그동안 계속 진보 정당에서 나왔으면 우리 선거 방송 기준으로는 무슨 유닛이죠? 당직자형 출마? 당직자형 출마자죠. 네. 그래서 2006년과 2010년에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전남지사에 도전을 해가지고 각각 7.3%, 10.9%를 득표했고요. 네. 민주노동당 득표율 높게 나오는 전남이죠. 네. 2018년에는 정의당 후보로 곡성 군수에 도전을 했으나 꼴찌로 낙마를 했고요. 2020년 총선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 14번을 받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역시 정의당 소속으로 전남 도의원에 출마를 했으나 낙선. 올해 22대 총선에는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 정의당을 탈당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농어민당의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아서 전남 할 때 제가 계속 노려봤죠. 박웅도 나오나? 나오나? 전국농민의 전농은 정치적으로 단일 대오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다만 조직 전체 차원에서 정의당과의 거래를 끊기로 한 시점이 지난번 총선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 기착지로 당 이름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다음 길을 모색했는데 네. 그 첫 번째 발자국이 지금 조국혁신당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곡성군수 재선거 출마를 민주당에서 모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7월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8월 말에 조국혁신당에 인재 영입이 되어가지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이제 뭐 본인이 컷오프 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알 바는 아니고 알 수도 없고 네. 제가 찾아본 지역 언론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먼저 빠졌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 공약으로는 1호 공약으로는 이제 곡성 군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이 있고요. 군내 버스도 무료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농축칼럼이 생각나는 공약도 우선순위에 있었는데요. 이 매일 마을회관에 밑반찬을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끼니를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네. 쓸데 있어 보이는군요. 디테일 네. 있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영광에 가서는 이런 말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꽤나 이상해서 진용이 그 지금 얘기해놓고 가면 우리의 잘 배운 손이 고운 진보적인 도시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난 선거에 드러난 이야기. 시민들이
다수의 유권자들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후신으로 본 것이 조국혁신당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선택됐으면 그런 거예요. 게다가 이 당의 리더도 이 당을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신장식 의원 포함 상당수의 원내 인사들도 자신들을 진보정당 만들기 운동의 참여계의 후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직계의 바로 위에 노회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노회찬 의원 주기가 돌아와서 행사를 할 때 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미 지난번에 봤거든요. 노회찬 의원 주기 행사 때 이번 올해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다 갔어요. 네. 총출동했어요.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아는 기자들도 이젠 많은데 그걸 보도자료로 많이 풀진 않았어요. 조국혁신당의 어려운 지점이에요. 대중이 진보정당을 새로 세우기 운동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는 사실도 알고 진보정당을 원래 지지하던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금 높이 꺼내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한테는 이 곡성군수 선거가 되게 중요한 테스트베드인 겁니다. 전농의 주요 인사를 모셔다 꽂았을 때 조국혁신당의 깃발로 얼마나 득표할 수 있는가. 저는 실제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관심은 당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반나를 보자. 왜냐하면 그게 신호가 될 거거든요. 그동안 7%, 8%, 10% 받으면서 전남북 광주에서 고군분투했던 당직자형 후보, 진보정당 만들기에 헌신해왔던 계속 상처만 입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보자. 라는 테스트를 박웅두 후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흐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남아 있습니다. 무소속 이성로. 아예 돈은 많다. 64세 남자, 곡성 장선리 출생. 곡성 동초, 곡성 중, 곡성 종합고. 4개월 후 전주 전라고, 고려대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때 1등 했다고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희룡류. 하이스트 전자공학 박사, 목포대 교수가 되어 20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목포대 교수. 초임 때 곡성군 홈페이지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원래 그 저 초임 교수들을 5만 잡일 다 시키는데 그중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게 있어요? 그때가 네. 아주 오래전이죠. 네. 당연히 이 지역에 배정된 국책사업 몇 개에 참여했을 것이고요. 2005년과 2006년에는 연구 업적 평가로 전국 1등을 했다고 또 자랑합니다. 연구 수주형 교수님들 계시죠? 네. 수주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 자, 1등도 해봤으니 총장 나가봐야 하지 않겠나요? 그럼요. 사실 시기상으로 10년 뒤이긴 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서술해요. 근데 이때 시련이 왔다고 합니다. 왜죠?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심각했습니다. 좀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왜냐면 퇴직까지 했거든요. 영표 받았나? 영표로 한다고 퇴직을 시키진 않잖아요. 아니, 사실 그 충격받잖아. 이렇게 날 싫어한단 말이야. 예. 이후 IT 융합단지를 만들어 보자느니 인구 절벽을 해결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아, 시간 보내기 좋은 말들이죠. 네. 전과를 얻었습니다. 아이고, 왜죠? 많이 지루하셨나 봐. 2017년 사기로 징역 1년 집유 2년. 급! 2022년 협박으로 징역 4월 집유 2년. 협박이요? 와, 되게 뭘. 저 고학력의 교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까 그 15번 15번이요. 김병현 후보요? 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데 협박이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협박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심상치 않은 시간을 보내다가 곡성 미래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금년입니다. 이 미래라는 말이 뭐야? 미래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성로 후보의 소명을 볼게요. 네. 사기는 국책사업 도중에 학생 인건비를 돌려서 산업체 대응자금으로 쓴 것이랍니다. 시킹했군요, 대학원생. 인건비. 자백절. 줄 돈을 안 주고 다른 데 써버렸으니까 사기죠. 억울한 것처럼 적었지만 억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총장 선거에서 미끄러지고 퇴직할 사유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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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목포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거 훨씬 더 철저하게. 이건 대자보 네. 엄청나게 붙죠. 가정폭력 협박은요. 사실혼 관계였던 두 번째 사실 배우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취재할 시간이 없었던 만큼 덕질이는 공보를 통해서 알았을 텐데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나 보네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다른 취재를 취재들과 확인했어요? 같이 합쳐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전과를 재구성했어요. 좋아요. 첫 배우자는 2002년에 사망했답니다. 이후 만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종교에 빠져 돈을 달라고 해서 주고 어쩌고 하다가 문자를 세게 보낸 것이 협박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하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문자로 어떻게 협박을 하든 간에 그걸로 징역 4월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자에 폭탄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그게 뭐 원격으로 문자로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돼가지고. 아, 이스라엘 같은 전쟁 범죄를. 자, 이번 선거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려 했거나 입당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또 그건 또 냄새 잘 맡아요. 입당 준비 기록이 있고요. 복당 준비 기록이 있어요. 입당 준비 기록은 필요 없어요. 복당 준비 기록만 확인해도 됩니다. 근데 둘 다 신빙성이 조금 적어서요. 아무튼 민주당과 뭐 안 되고 무소속 출마합니다. 네. 옥과면과 오선면에 IT 융합연구소를 만들고 이를 연구단지로 발전시켜 인구 유입을 노리겠다는 것이 주된 공약입니다. 아까 내가 이공대 교수입니다. 놀면서 하던 얘기 있죠. NDK 뉴스라는 언론에서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의 장단점 중 장점으로는 국책사업 여럿을 해내면서 그거 다 시시콜콜 다 얘기해요. 교수님 특이죠. 네. 그러면서 얻은 추진 능력을 꼽네요. 몇 가지 꼽는데. 전과도 얻었지만. 또한 관행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하는데 총장 선거 얘기입니다. 그렇죠. 뼈저리게 사기 전과가 생겼죠. 아, 이게 인터뷰 내용이군요. 단점은 아내와 사별했다는 것. 이게 왜 단점이지? 이게 본인의 그냥... 장단점을 말하라 그랬는데 단점이 아내와 사별했다는 네. 거래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큰 단점이라고 해서. 아, 이게 옛날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냥 배우자가 없는 게 다 자기 탓인 것처럼 남녀 구분 없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긴 한데 그런 문화적 특성을 모르고 들으면 되게 살벌한 얘기가 돼. 되게 갑자기 공포영화 같고 굳이 왜 이런 말씀. 본인이 참여했던 사업들의 명칭을 되게 세세하게 뭔지도 못 알아먹겠는 IT 사업들을 세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약도 엄청나게 세세합니다. 그냥 몇 개만 꼽아보면 기차마을과 장미공원은 성공한 편이니까 거기에 파크 골프장과 생태체험관을 더한다. 그 곡성이 장미축제가 있는데 정말 사람들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장사 잘 됩니다. 네. 기차마을을 뭐 어린이 용도로 재편해서 뭐 디즈니형으로 만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뭐 너무 자세하구나 하면서 쭉 보고 있는데요. 공보에 뭐 그런 것들을 쫙 보고 있는데 출산시 1억, 초등학교 입학시 1억, 중학교 입학시 1억. 좋아요. 그런데 이 공약을 NDK 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얘기할 때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봤습니다. 장려. 장려가 장려. 되지. 장남은 별로야. 저희가 잘 찾아낸 게 뭔 줄 알아요? 남혐이죠. 이성로 후보는 1남 3녀를 두었으니 장려가 있습니다. 출산 장려. 아. 아, 장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이러고 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성로 후보는 출산 3녀죠. 남자가 뭐가 필요해 이 세상에. 출산 장녀. 무서워라. 와, 그럼 이 기자는 출산 장남도 있는 줄 알 거 아니야. 그것도 말인 줄 알 거 아니야. 무한 화순 곡성에 답 임야 대지를 좀 갖고 있는데 장남과 장녀도 이 소유에 가세했습니다. 네. 좀 물려준 모양입니다. 기왕 출산한 거 땅도 줘야죠. 광주시에는 이곳저곳에 아파트와 빌딩을 갖고 있고 서울에는 전세권도 있습니다. 재산은 총 58억 8,600만 원가량. 군대는 본인 육군병장 전역. 아들은 미루고 미루면서 재검도 두 번 맞고 정밀 의료에도 거쳐서 5급 전시 근로역. 최선을 다했네요. 91년생인데 아직도 안 갔습니다. 질병명은 비공개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고 34까지 미뤘어요. 이상입니다. 네. 아, 요즘 우리나라 나이는 33인가? 그렇게 하면? 아무튼. 아 근데 진짜로 아플 수도 있죠. 아 저는 진짜 안타까울까 진짜 되게 위로하고 싶은 말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게 나쁜 의도든 어쩔 수 없는 힘듦이든가 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두 가지의 힘듦이 약간 다르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전과가 있으시고 네 한때 잘 나가던 분입니다. 앞으로도 공천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글 쓰는 거 보면 글을 되게 못 써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임마. 굉장히 못 써요. 왜 못되게 굴어. 아니 지금 공부에 청년 결혼 문제 외국의 한 지역과 MOU 체결해서 국제결혼 실시라고 적어놨어요. 그런 모양을 내가 어떻게 읽어주느냐고요. 진짜 못 써요. 외국의 한 지역. 막... somewhere.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한 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문장이 문법만 맞아요. 교수님인데? 그러니까 문법만 맞아요. 그냥 코딩 같아요. 아니, IT 코딩도 엔지니어잖아요. 잘한 코딩은야. 아무튼 자. 지역구 4개 했는데 시간 다 갔습니다. 영광군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수 민주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장세일. 원래 어차피 선거는 자기를 세일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아. 예, 장세일. 이상하게 세일은 한자가 다 적어더라. 예, 맞아요.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전남 영광생 영광초등학교 순천 해룡중 영광고등학교 동강대학 사회복지행정과 전문학사입니다. 교정시설 경비 교도대. 교도대. 예, 그러니까 교도소 근무했다는 거죠. 네. 여기서 수교를 했고요. 수교. 그러니까 야, 여기가 1교, 2교, 상교, 상교 수교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우 안 됐어요 진짜. 이거 진짜 네, 힘들다고 들었는데. 예. 예. 의무복무 중에 제일 빡센 데입니다. 네, 그래서 만기 전역했고 장남은 육군 병장 만기. 병역 명가가 될 뻔했는데 전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자기 병역했던데 다시 한번 가보고. 나도 그래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 것 같아요. 1989년입니다. 폭처법으로 퓨어 폭처입니다. 아 민주화 민주화가. 노노노. 자 저희 선거 방송 특. 네. 네. 폭처가 있으면 이게 민주화 유공인지 퓨어 네. 폭력인지 구분해 드립니다. 이것은 네. 퓨어 폭력. 예 네, 퓨어 폭력으로 징역 6월에 집유 1년을 받습니다. 아이고 뭐 많이 하셨나 보네.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는 아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야 그래도 집유니까 집유니까 네.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온 네. 동기들에게 가르쳐 주고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아니야 집유라고. 네. 징역 6월? 예, 11년. 아, 그렇구나. 예.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번엔. 어쨌든, 2014년. 아, 근데 당당하게 공부에 소명 안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14년 사기로 걸려갑니다. 사기 많아요, 이번에. 예. 이번 보조금 선거에.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900만원 받습니다. 보조금을 손댔습니다. 와. 네, 해명을 보면은, 공직 임용 전에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일부 미흡한 점, 그러니까 이거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인데 그러네. 결국 뭐 잘못했다는 것 같고요. 폭력 전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과오다.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은 없었고 언성이 있었다.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면 이 집유형까지 받았을까? 이제 아까도 그렇고 왜 이래? 자는 분 이제 피해자 옆에 몰래 그 거대 앰프를 그래서 곧 저기 그걸 나가게 고막을 놓고 이제 기타를 락커였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언성 높아서 징역형이면 뭐 헐크야? 그래서 이제 와.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엑스맨의 벤시야? 네. 안정권도 그렇게까지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일찍 와서 유피디랑 수다 떨다가 언성 높아서 징역형일 것 같으면 유피디랑 나는 사형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사형 무기 정리돼야 돼요. 네, 우리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 선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되게 추억이 돋아요. 맞다, 나 원래 이런 거 했던 사람인데. 아련해지고. 이거 원래 내 전공인데, 되게 오랜만에. 이 맛이지. 우리 선거방송 노동자들이 그게 있어요. 네. 지선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총선은 비교적 포멀해서 여기 두 사람 지겨워합니다. 게다가 총선 네. 민주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난번 내가 지를 거, 내가 지를 거.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영광군 생활체육회장, 의용소방연합회장, 언론인협회장 등 지역에서 핵심 감투 다 써봤고요. 지역 정치인. 예, 출마 경력은 2014년 영광군 의회선거 무소속으로 당선을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그걸 잘 못 받았어요. 2018년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을 하고 현 영광군수에 도전 중입니다. 아, 네. 성큼성큼 체급 올린. 네. 재산을 보면은 영광 교촌리에 땅과 밭, 도로가 있고 본인 단독 주택은 3억 2,900만 원, 네. 영광 읍의 연립 주택이 배우자 명의로 1억 6,1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영광의 집이 두 채. 농촌의 이 시세가 어찌 되나 해서 이제 궁금해서 읊어봤고요. 자동차는 본인 이름으로 석 대나 되더라고요. 스토니카파, BMW, 제네시스, G80. 근데 원래 지방에 G80. 이런 차부자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용도, 저런 용도, 맞아요. 뭐 온갖 용도로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 집 딸 셋이잖아요. 네. 딸들 준 차가 있고 그런 아버지 같아요. 모는 차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은 겁내 많고요. 대출도 여기저기서 좀 있어요. 장녀가 아직 학자금 대출금이 남았는데 딸들이 대출을 좀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원래 그 선거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후보들은 왜 대출
그 보험이 많아야 되는가를 설명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보험 세일즈맨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이 유권자를 많이 알고 다니기 때문에 보험을 최대한 많이 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험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제 금방 죽을까 봐 걱정되는 사람의 서로 식구들이 예.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런 정도의 레주메가 아닌가. 그리고 보험을 드러내야지 대출 받을 때 하나의 기회를 더 받죠. 맞아요. 보험 대출까지도 그래서 많이 받죠. 그래서 총합 예, 11억 3,408만 8천 원의 그 재산이 있습니다. 11억. 주요 공약으로 군민들에게 100만 원 지역화폐, 이게 이제 지역화폐는 영광사랑인가봐요. 경로당 주월급식, 노인 건강 복지타운 건립. 여기 영광의 건강 그 노인타운이라고 이제 복지회관이 2005년에 건립이 돼서 많이 낡았나봐요. 그리고 요 선거운동 과정 중에 노인의 날을 맞이하는 바람에 노인 공약이 되게 많은데. 따지고 보면 그게 영광 공약이기도 하죠. 노인 공약이 논촌 공약이고요. 하나 눈에 띄는 게 무탄소 에너지 실증 단지 구축에 200억을 끌어오겠다라는 건데, 영광이면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이 무탄소 에너지가 뭐지라고 해서 어제 이거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영광에 원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추진하던 전 군수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원자력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무탄소 에너지원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뭐 저는 뭐 여기에 원자력이 들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원전이 있는 고장에는 다른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에 그리고 설치하는 데에 비용을 많이 지원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결국에 원자력 발전소와 연계하는 수소 산업을 말하는 거고. 맞아요. 이걸 실증하는 데만 200억이 드는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받아왔다 이런 거예요.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해준다고 중앙당이 중앙 예결위가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 뭐 기재부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거겠죠. 뭐 잘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광군 노을 명소화 사업에 200억 원을 기재부에 신청했다고. 주로 간이 커요. 예. 네, 그리고 이걸 민주당 소속 예결위에서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아, 잘 지르는데. 예. 네, 영광군 노을 명소화가 뭔가 했다. 이게 백수 해안도로라고 관광 명소가 있기는 해요. 뭐 서해가 워낙 이제 낙조가 아름답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관광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가마미 그 해변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해서 뭐 이렇게 노을 명소화 사업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엔 민주당 예결위를 통해서 지역 현안을 알아달라 했고 알아주니 땡큐지 않습니까라는 정도의 좀 네, 그 정도의 그 정도 사람 좋은 결말이네요. 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천 받아서 선거의 메인스트림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호남의 민주당 선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 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찝찝하죠. 네, 세일 네. 잘합니다. 교도소에서 병역은 했는데 수감이 된 적은 없고요. 네. 다만 폭력과 사기로 재범입니다. 조국혁신당 후보는 만만치 않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장현이고요. 67세 남성,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마음학교 나아감 대표 및 김대중재단 영광군 지회장.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리 출생, 영광국민학교, 무등중학교, 광주고등학교, 그리고 고려대 수학교육 학사, 그 다음에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 정치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정치학 박사. 가방끈 길어요. 먹고 사나 네. 보네요. 네. 병역사항으로는 본인은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장남은 해병대 병장 만기 전역, 전과 없고요. 재산신고액 약 31억 원. 먹고 사나 말해요. 배우자 명의의 청담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집은 청담이에요. 네. 지금 이게 공격 포인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담 군수냐? 네, 그리고 현재 영광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거주지 논란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 종료 즉시 영광에 집을 마련해서 살 것이다. 아, 괄호 열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걸어놨고. 많이 들은 말이에요. 뭐 연립주택도 1억이고 말로. 네. 아무튼 그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정보에는 기본적으로 좀 법을 네. 우습게 보는 것인 게 지자체장과 그 지방의회 의원은 단 하루라도 자기 구역에서 안 살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이사 갔는데 신고 안 하고 있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장과 관련된 법이 또 다른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은 이사 갔는데 얘기 안 하죠? 그럼 잘립니다. 그래서 그 재선거 하고. 예.
중앙선관위의 후보자 정보에는 왜인지 이 사람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이 4번이라고 기입이 됐어요. 근데요? 근데 5번이거든요. 아, 보죠. 네, 그래서 대비기 안 하는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빠졌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의 정계 입문은 87년에 했는데요. 87년 대선 당시에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선대위 기획국장을 지냈습니다. 아, 평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88년 총선에서 만 31살의 젊은 나이로 평민당 후보로 이 서울 서초구 갑에 도전을 했어요. 서초갑이요? 네. 그리고 낙선을 했고요. 이후에 미국 유학 후 귀국을 해가지고 아 맞다 청담동 살지 네 그렇습니다 네 이후 미국 유학 후에 귀국해가지고 호남대 교수로 재직했는데 재직하면서 동시에 정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게 여기 타임라인이 네. 아리까리하네요 네 그래서 2000년 총선에는 이낙연 후보한테 밀려서 새천년 민주당의 영광군 공천을 못 받았어요 아 총선 나갔는데 네 하지만 네, 컷오프 됐는데 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고요 낙선했습니다 이낙연에게 진 거죠 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영광군수에 도전을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새천년 민주당 김봉열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낙연 후보에게 낙선했고요 아이고. 그죠 그 전남의 정치인들에게 이낙연은 영원한 승자였습니다 그때는 네. 2008년 영광군수에 무소속으로 또다시 도전했지만 통합민주당 정기호 후보에게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번 치렀어요 선거를 아 그러면은 네. 그 88년 총선 때를 왜 없앴나 보니까 나머지 넷은 다 영광에서 도전한 건데 아 서초갑에서 도전한 거는 네. 별로 자기한테 뭐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근데 이거 그러면 공 전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네. 넣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요. 그럼 이거 공 전자 기록 불실 기재잖아요. 네. 그런가?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선거를 이렇게 많이 치러 가지고 약간 지쳤나 봐요. 그래서 잠시 선거를 쉬고 주로 광주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보통 통장이 지치죠. 네. 네. 윤장현 시장이 재임하던 2014년 당시에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짧게 근무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를 거쳤습니다. 2022년 다시 고향 영광군수에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입장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앞으로 2월 말 정년 퇴임에 따라 영광을 떠날 일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앞으로 영광에 살면서 국민들과 얼굴을 맞대며 정서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때만 나타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으며 어디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나? 네, 영광에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들으며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성을 보여드리겠다. 네, 그래서 지역과의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거를 그 공격을 항상 받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아, 네. 네 번이나 출마했는데 이런 소리 들을 정도면 진짜로 선거 때만 그 출마라는 네. 호랑이죠. 하지만 그 후 2년간 청담동에서 잘 지내셨고. 네. 그럼 그 이력을 지운 게 더 이해가 가네요. 아, 근데 아마 그래도 이제 2년 동안 영광에서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보선에 6번째 출마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선에 원래 출마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방금 했던 그런 어떤 후보자들의 그런 정가자들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경선에 올리냐. 드린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가자 한 명 방금 소개해드렸고요. 네.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으면서 본인이 탈당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보통, 문제 삼으면서. 그죠. 네. 보통은 이제 상대 후보가 정가자인 걸 문제 삼으면 경선을 뛰면 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비방할 때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난 진다는 걸. 네. 그리고 네. 지금 경선을 치르면 본선에 등록 못하니까 네. 아 빨리 경선을 탈출하자. 그렇죠. 그리고 탈당하고 바로 하루 뒤에 다음 날에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조국혁신당의 독특한 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이 정의당의 일부분을 이어받은 후예고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인데 지역의 정치꾼들이 볼 때는 이 당은 그냥 국민의당인 거예요. 초록 국민의당인 거예요. 민주평화당이고. 네. 그리고 그 자리 없네. 입당원서 좀 줘봐요. 나 출마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먼저 갈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내 3당이거든요. 힘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자기들은 진보정당으로 가고 싶은데 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보통의 아무나 받는 제3정당이다. 그러니까 지역 자민련이다. 네. 그 이미지가 겹칩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의 특이사항으로는 고려대 시절의 이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동안 어쨌든 다섯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늘 공보물에 본인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럼 총학생회장이 아니에요? 네. 아니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동네가 있어서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이번 공보물에서는 여기에서 총학생회장에서 한 글자를 줄였어요. 이게 네. 맞는 표현인 거죠? 네. 고려대학교 총학생장.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본인이 죽었는데 학생들이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고대 총학생장으로 치러졌다. 네. 총이 맞은 학생. 네, 아니, 한 글자로 치렀는데. 네. 아유, 잘 돼. 판지예요. 아무튼 총학생회장, 이 총학생장. 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이제 총학생회를 탄압하면서 세운 게 학도호국단인데 이게 중요한 코드입니다. 네, 총학생장은 이 학도호국단의 대표입니다. 실제로 있는 자리고 네. 군부 정권의 총애를 받는 어떤 네. 집단.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두환 정권의 이제 어용 학생 단체. 그렇죠. 네, 그거였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83년 4월 15일 자 기사가 있는데 무려 1면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자유총연맹의 전신인 이제 한국 방공연맹에서 당시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 대위를 환영하는 그런 방공 걸기 대회를 주최를 했거든요. 방공 걸기 대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기사예요. 기사 첫 줄. 줄기차게 퍼붓는 빗줄기도 하늘을 찌를 듯한 온 국민의 방공 열기는 식힐 수 없었다. 네, 이런 톤의 기사고요. 15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장현 당시 고대 총학생장은 단상에 올라서 북괴의 규탄사를 낭독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아, 그 히틀러 유겐트 같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겐트 대학생. 이게 만약에 영남에 출마했으면 좋은 경력이 됐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요. 바로 당선이에요. 조국혁신당이어도 네. 돼요. 네. 그래도 본인은 그래도 나름 이 활동을 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며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스파이어 브락지였어요? 그럼. 아,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 이건 마치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민주주의 요정 한일 반대 협정을 네. 하면서 한일 협정 반대 시위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용이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거의 그런 거 수준인데 이게 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건너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장현 후보의 별거 아니다 같은 이 리액션이 너무 독특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네. 아 그래요. 인생이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힌 적이 없나 봐. 그러면 경험해야 돼요, 이 사람은. 좌에서 우로 네. 전향하는 사람 있듯이 우에서 좌로 전향하는 사람인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요. 이현주 의원처럼 허구한 날 놀림을 받고 살든지. 왜 거기서 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이 말을 모든 진행자가 다 하잖아요. 이 사람도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이 그 결과가 이번에 낙선일지라도. 네. 그래서 공약으로는 청렴함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청담동에서 이제 소비를 안 하고 가린고비로 산다. 네. 아니면 뭐 확실히 이제 그 상대 후보가 있으니까 본인은 이 부분을 더 어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가지고 공약이 이거예요. 군수의 상세 일정을 공개하겠다. 군수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 아, 왜 군민들을 하지 않았어요? 왜 군민들을 관음증으로 만들어? 근데 이게 1호 거의 약간 그 탑 프라이어리티더라고요. 아, 이게 이거 4년 네. 8년 전에 하던 얘기인데.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거기 심심한 애들이 이제 언제 코파나 이런 거 보면서 댓글 달고 별거 없어. 네, 그 외에도 공약들은 뭐 연 150만 원 어르신 간병비 지원, 영광 행복 지원금 120만 원 일괄 지급, 마을 순회버스 운영. 분산 에너지 특구 선정, 반도체 데이터 센터 유치 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또 TMI가 있는데요. 네. 본인의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읽다가 왜 굳이 이걸 썼지? 라는 지점이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1988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인사차 총재실에 들렸더니 회의를 중단하고 맞이하시면서 장동지 그동안 고생이 많이 했어.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쇼. 라면서 네. 금일봉을 주셨다. 네. 당시 허시어 젤러죠. DJ는. 네. 허시어이. 네. 네. 당시 수행실장인 최재승 전 의원도 놀랬을 정도의 액수였다. 전체적으로 눈치가 대박 없죠. 네. 그러니까 정치를 왜? 되게 쉽게 보는 것 같네요. 모든 면에서. 저는 사실 아까도 이현주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현실 정치에 이렇게 저렇게 이바지를 하다가
배를 갈아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은 진짜 자기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게 잘 어울리니까 계속해서 다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젊었을 때 이 행적은 전 너무 시급해요. 딴 건 몰라도 지금의 보수정당 늙은 정치인들도 군부독재 이렇게까지 열렬히 찬양한 사람은 남아있지 않아요. 네. 아주 시대착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곡성군수 후보와 영광군수 후보가 정반대로 대척되고 그 둘이 모두 그 두 후보가 보여주는 그림이 모두 조국혁신당의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늘의 스탠스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이걸 당수뇌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버려도 후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봐야 할 후보가 한 명 더 남아 있습니다. 심각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아니, 평상시에는 심각하시겠지.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보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렇게 주워 담기가 힘들죠? 미안합니다. 진보당 이석하 53세 남자, 직업이 농업이라지만 사실상 농민운동가이자 정치인입니다. 농민운동가. 영광군의 진보당 지역위원장, 대마면 출생, 대마동초, 대마중. 왠지 진보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마 합법화. 아, 꼭 신해철 선생 10주기잖아요. 말이 유명하나. 광덕고 전남대 지리학과 4학년 재적. 아니, 공부 잘하면 대마 1등이에요. 대마 수석. 그렇죠. 대마 불사예요. 네. 88구학번이니까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거죠. 제적 후에 육군상병 복무 완료. 민주화운동이에요? 복평 1위 2장 이력이 있는데요. 아, 2장 좋죠. 네. 아마 전역 후에 하방에서 밭을 가는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도 정치적 의미로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농민운동계에서 2장 맞자라는 그런 흐름들도 있어요. 맞아요. 마을 민주화. 네. 전과 7건 중에서 2001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 2건 외에는 모두 운동형 전과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이 자리의 편견 속에는 음주운전도 운동형 전과이지만 그렇죠. 네. 운동과 술. 벌금은 250, 100 받았고요. 네. 나머지 5건은 FTA 반대활동, 영광 핵폐기장 반대활동, 농산물 가격보장 시위, 농산물 수입 반대 시위, 박근혜 퇴진운동으로 전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과를 보면 뭐 우리 앞에 이제 뭐 장세희로 보면 전과를 보면 의문스럽고 나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과를 보면 이 사람은 영광에서 전국적인 농민운동의 일부를 수행한 사람이구나. 그 사이에 술을 많이 먹는구나. 끝입니다. 힘드니까요. 공보 첫 문장이 정당의 힘을 믿습니까? 에서 진보당 분위기가 납니다. 이게 진보당이 아니라면 옛날 진보당. 그죠. 진보당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을 욕하는 거거든요. 거대 정당을. 하지만 진보당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세. 사실 우리의 힘을 믿어봐. 우린 죽여도 안 죽어. 1거 3득 후보는 자신이라고 홍보를 해요. 왜냐?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로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선되면 세 당이 모두 윈윈하는 네? 결과다. 오. 34%를 달라. 아, 난 힐러다. 묘하게 설득이 돼요. 2년 전 영광에서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45% 넘게 득표에 당선되었고요. 오미화 의원이 낙선하던 때에도 45% 넘었거든요. 승부를 걸어볼 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진보당이 밭을 쉬지 않고 갑니다. 오미화 전남도 의원은 뭐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예, 네. 소속 출신. 예. 아, 이 동네는 누구 얘기만 하면 다 저분이 아시는 분이야. 군민수당 연 100만 원. 어차피 영광군의 예산은 400억이 남는데요. 그걸 지역화폐로 줘서 경제를 돌리겠다는 생각인데 확실히 기본소득은 시대정신이 되었고 지역... 이제 지금 이번 네. 이번 재보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야당이 다 비슷한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다 있네요. 네. 지역화폐 형태도 이제 좀 정착이 되어 갑니다. 마을 요양원을 단기적으로 도입하고요. 어린이 공공병원도 만들 건데요. 일단은 영광종합병원과 기독병원 등의 5개 소아 청소년과를 중심으로 24시간 체제를 일단 구축을 하고 후에 국비를 끌어와서 공공병원 건립으로 갑니다. 네. 군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철도를 주장하는데 반드시 영광을 지나게 하겠답니다. 좋습니다. 공직선거 첫 출마 되겠습니다. 빠바밤. 자, 끝으로. 우와, 영광 난민협회인 줄 알았는데. 난협회야. 난협회. 난초. 잘못했습니다. 자, 무소속 후보 끝으로 보시죠. 넌 연합회도 어려워. 난 연합회. 넌 연합회는 수녀들 연합인가요? 무소속.
오기원 58세 남자 묘량면 출생. 방통대 행정학과 1년 제적이 학력인데 2015년 제적이에요. 다른 학력은 광주 대신고 졸업 외에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총학생 회장이었대요. 어디서? 광주 대신고. 대신고에. 고등학교에서. 아, 대신고. 예. 40년 전 꿈이 군수였다고 하니 이때의 야망이었을 것입니다. 오래됐네요. 18살 때. 과거 경남 창원지검에서 사무관을 합격했는데 가정을 부양하기 어려운 월급이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 농업과 축산업, 즉 농부가 되었습니다. 네. 현재 영광 난연합회 회장인데요. 식물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난연이면은 불에 잘 안 되는 아닌가? 어, 난연. 그죠. 그 난연제나 맞아요. 인도 음식이거나 아니면 영광의 난, 왕자의 난 이런 건 아닐 거죠. 아, 어? 뭐. 갔더니 다들 카레 먹고 있어. 아니면 카레를 먹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지. 카오스 연합회. 전 난. 카오스 연합. 타조알 메추리알 계란말과 그럴 수 있지. 난 연합회. 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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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한 어렵네 이거. 또한 호남 지역소멸 대응본부장이라는데요. 자신이 만든 단체 티가 나요. 부부가 영광과 무한의 전, 답, 임야를 꽤 많이 갖고 있고 영광 말고도 한 평이도 집을 갖고 있어요. 주식도 좀 해서 재산이 적지 않은데 농협 대출금이 10억이 넘어서 재산은 마이너스 5,500만. 그럼 진짜 농사를 짓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넓은 땅에. 이 넓은 땅을 가지고 네. 담보로 농협 대출을 받았을 테니까. 그래도 세금은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냈어요. 축산 쪽이면 특히 뭐 대출은 그냥 기본적으로 평생 깔고 가는 거죠. 네. 이 봉고3도 이제 농업용으로 쓰는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는 1남 2녀로 본인 육군 병장, 아들 공군 병장 만기 전역. 농업, 어업, 심지어 맨손업, 축산업, 임업, 상업 모두를 해본 경험을 살려서 부자 영광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공약의 중심입니다. 스마트 농업 얘기 있고요. 월 1만 원 공공임대주택 얘기 있고요. 마을회관 리모델링 있고 네. 식물 테마공원 건립 있고 기본소득 얘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공약들이 좀 생활 밀착형이죠. 재원 조달 방안 중에서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안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일조량 좋으니까 태양광, 해풍이 세니까 풍력, 이걸 민관 이익 공유로 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만든다는 건데요. 이건 뭐 이거 어차피 도가 하는 네. 사업입니다. 민주당도 하는 얘기고요. 주력 상품으로는 모시, 송편, 소금, 대파를 꼽습니다. 뭐 영광 모시 송편이 유명하죠.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뭐 그래서 송편 판매처를 막 부스를 늘리겠다 뭐 그런 얘기해요. 진짜 농업 중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농업인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그냥 돈 날리고 싶어서 출마했을 리는 없고 어떤 정당과 접촉했다가 틀어진 흔적을 우리가 못 찾을 뿐인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 당연히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가 비었거든요. 들어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기본소득 얘기를 할 리도 없고요. 네. 야3당 어딘가에 출마를 타진하다가 안 된 분 같습니다. 네. 지금이 처음이지만 다음번에 또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 마지막 후보가 끝났습니다. 리밋을 해제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나는 그걸 보자마자 그래 어디 맛 좀 봐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원고 쓰기 시킬 때 사람들에게 리밋 해제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제하면 어떡하나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봐라 이것도 리밋을 줘야 되나? 야호. 예. 아무튼 다섯 선거구 겁나 길게 했습니다. 내년 재보선은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물론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선거 처음 해보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라도 계속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호남형 무소속이 뭔지 뭐 그런 거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되는 오늘부터 청취자 여러분 사전선거잖아요. 사전투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계신데 투표를 다른 데서 하고 싶다 그럼 영광에 놀러가서 하시면 됩니다. 교차투표가 그런 교차투표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예, 지역을 교차해서 투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굴비백발을 먹으면서 네 원칙적으로 사전투표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투표구가 열리는 곳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상관없는 곳에서 투표를 하면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산대 투어를 지역으로. 가신다거나 네. 금정구를 가신다거나 강화군을 가신다거나 해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오셔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좋죠. 서울은 모든 투표소가 다 열려 있어요. 참고로. 넙대대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투표. 투표 즐기시기 바라고. 투표 처음 해보시는 여러분. 재미있을 거예요. 관련한 이야기들을 언제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노동자들은 내년 봄에 아마도 투표, 아마도 지역구가 좀 늘어날 것 같은 25년 상반기 재보선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25년은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반기가 없어요. 그래? 오, 좋다.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선거가 혹 생길 수도. 네. 네. 그만. 일단 다음 재보선. 리밋. 혹은 재보선 아닌 선거가 생기면 뭐 그때는 뭐 다급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고요. 예, 당장까지 내일 정재훈 약사학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노화 역전이라니. 다섯 명의 노동자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